경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에 따르면 8월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8월 CPI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CPI 발표가 9월 FOMC에서 긴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럼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흐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가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보조금 문제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한미가 이를 위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동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미국의 속내는 무엇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슈인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자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대장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사료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곡물 수출 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한 곡물의 대부분이 유럽연합 국가로 가고 있다며 곡물을 운송받을 수 있는 나라를 제한하도록 협정을 수정하기 위해 협정을 중재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접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사료주에서는 대주산업이 15.7% 급등했습니다. 종가 2,870원이었고요. 한일사료가 7.7% 올라 5,550원, 고려산업이 6.69% 올라 5,42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한탑이 5.38% 오른 1,960원, KC피드가 4.36% 오른 3,11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수출 규모가 세계 4위인 것으로 조사되자 2차전지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였습니다. 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1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후성이 6.89% 상승하며 종가 16,300원이었고요. LNF 역시 6.57% 올라 마감가 22만 7천원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빔입니다. 3.5% 올라 종가 10만 8천원. LG화학이 3.37% 올라 종가 64만 4천원이었고요. 삼성 SDI도 3.07% 올랐습니다. 종가는 57만 1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삼성 자산운용의 K로봇테마 ETF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상장 시기는 이르면 이달 9월 중, 늦어도 10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기아 등이 90% 정도이며 그 밖에 고영과 XM, SFA, 로보로보 등 중소형주도 각각 1% 안팎의 비중으로 담길 전망입니다. 로봇 관련주에서는 미래컴퍼니가 13.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25,900원이었고요. 로보로보가 9.9% 올라 7,44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36% 올라 29,1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7.68% 오르며 종가 32,250원이었고요. 루닛도 5.97% 올랐습니다. 마감가 32,85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행사를 열고 새로운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했죠. 이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형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또 고급 모델인 6.1인치형 프로와 6.7인치형 프로 맥스를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 모델 가격이 지난해보다 100달러 인상될 것이란 업계 예상과 달리 모두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됐는데요. 이 아이폰 14 시리즈 주문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아이폰 관련주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4.86% 상승해 종가 34,500원이었고요. 프로텍이 2.1% 올라 24,050원, LG 이노텍이 1.6% 상승해 종가 337,500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BH와 엔디포스도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7.82포인트 0.33% 상승하면서 2384.28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역시 전날 대비 9.62포인트 1.25% 상승하면서 777.8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51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낸 가운데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각각 5,002억 원, 1,412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4억 원, 823억 원 순매수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1,8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0.7% 하락했고요. 장중한 때는 55,600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부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과권에서 마감됐고요. LG화학은 3%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에서 마감됐고요. 삼성 SDI 3%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1%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이버는 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기아가 1.7% 약세에 마감됐고요. 카카오는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2%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업종이 1.7% 올랐고요. 그 밖에 증권, 섬유의복, 금융, 유통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철강, 금속 섹터가 1.2%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그 밖에 운수장비, 기계, 전기전자, 건설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3.5% 상승했습니다. LNF가 급등했고요. HLB도 11% 급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2% 강세를 보여줬고요. 펄어비스 3.5%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 올랐고요. 에코프로 3.5% 올랐습니다. 그 밖에 알테오젠, JYP 엔터테인먼트가 2% 강세를 나타냈고요. 천보,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 전날보다 3원 40전 하락하면서 달러당 1380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오늘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특별히 또 시장 전망과 기업들 실적에 집중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지금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또 오히려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대 지수가 일단 개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마감까지도 강하게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쪽이 좀 더 강하게 지금 올랐다는 것은 역시 시장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사전 예약 이런 소식들이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 이상 강하게 올랐고 뭐 MS라든지 구글 이런 기업들 다 같이 올랐고 2차 전지, 전기차 쪽 관련된 뭐 루시드 모터스 이런 기업들 보시면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여튼 이제 금리가 약간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 결국 나올 경우에는 성장주 섹터 중심으로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 좋았던 분위기 중에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이 지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약간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약간 우세지다 보니까 또 종전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촉발 이거는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
긴장이 좀 완화될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잘 반영이 되면서 좋게 마감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 예상치가 어떤지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대략 한 8.1 정도 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 중심을 보시면 한 7.9 정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약간 개선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튼 7%대까지 약간 뭐 8에서 7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론 이른바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고강도 긴축 행보를 이어왔던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는 게 예. 맞을 것 같고요. 여튼 지금 이제 금리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기 네네.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여튼 향후에 이제 금리 올리는 속도가 좀 더뎌지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은 이제 그런 걸 조금씩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인플레이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간밤에 조금 또 올랐거든요. 88달러 수준까지 올랐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OPEC 플러스에서 감산 예. 이런 거 결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약간 유가가 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100달러 넘어가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지금 80불대이니까 그렇죠.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내려오긴 해야 됩니다. 예.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준은 올라가기 직전에 한 60불대, 그러니까 60불대 정도에서만 거래가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80불대 WTI 기준 보시면은 한 87불 정도인데 지금은 여전히 과거 한 2, 3년 전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60불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9월 달 FOMC에서는 75BP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죠. 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요. 일단 뭐 CME 패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예. 제가 조사한 건 일단 9월 8일 기준인데요. 예. 그때 인상 확률, 그러니까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확률을 한 84까지 보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 보시면 이미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월 달, 이제 다음 주 열리게 되는 FOMC 회의에서 0.75% 올리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CPI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이번 9월 달에서는 0.75 정도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계속해서 또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통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 간밤 뉴욕 증시가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 반등으로 출발은 하겠지만 다음 주 있을 FOMC 회의 이전까지는 눈치 보기가 다시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주간 단위로는 정강 후약에 가까운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내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저히 낮아졌고 금일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8월 CPI가 전월 대비로는 0.1% 정도 하락, 그리고 에너지, 식품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해서는 0.3% 정도 상승해서 전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지난 주말 전부터 반등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7월 CPI부터 유가의 가격 하락이 이어졌고 8월부터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2, 3년 안에는 물가가 다시 2%대까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좀 나왔고요.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경우에는 FOMC 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이하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FOMC 회의에서 3.75%까지의 금리가 적절하다는 표현이 있었기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을 할 경우에는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25BP씩 밖에 올리지 못하므로 이번과 다음 11월
네, 이번과 다음 그리고 11월 회의에서는 50bp씩 올리시고 그리고 12월에 25bp를 올리는 방법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파월 의장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시장이 미리 반영해서 FOMC 회의 이전에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실망감이나 차익 실현 부담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초반은 반등세로 보시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정과 관망세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주도해온 태조 이방원 테마 내에서 업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의 강세가 앞으로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연휴 전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에 다시 최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주도 대형주 출연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 업종의 양극화를 보이면서 태조 이방원 테마와 같은 또는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세가 커졌기에 신규 진입은 좀 어려워졌고 하반기 유럽발 에너지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므로 인해 태양광 원자력 2차 정지 중 정도는 조정과 하락 시에 진입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 사업 확장세와 현대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조지아주 공장 조기 확대 검토 소식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죠. 명신산업 서현이와 성우하이텍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배터리 업체들이 공정 자체를 미국 쪽으로 옮겨가거나 공장 설비 증축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면서 배터리 공장 설비 쪽이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어서 코인테크, 데보 마그네틱, 에이프로 등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OPEC 플러스 회의 때 10월부터는 원유 감산을 선택하면서 하반기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주인 OCI,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아래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금일은 연휴 동안 오르지 못했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주 후반 추가 호재 이슈보다는 다음 주 FOMC 회의를 염두에 두는 흐름으로 조정간 약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50bp로 낮추는 흐름들이 만약에라도 나오게 되면 시장 반등에 대한 속도가 더 가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다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고요. 하반기 시진핑 연임이나 그로 인해서 부양책 제시 그리고 미국도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 어느 정도 하락은 제한된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이제 자동차와 바이오 제약을 하반기 중점적으로 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테마로 전 세계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주를 반복 매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가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1.3%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 2,41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8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에 52조 신저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지금 반등이 예상되고요. 반등 강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7%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로 봤을 때는 예상 체결가 57,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7% 상승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반등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2만 원이고 LG화학 0.9%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5만 원이고요. 삼성 SDI 호가 보겠습니다. 현재 2% 역시 강세 흐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8만 3천 원이죠. 이 가운데 현대차 1.5%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1.9%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3만 5,500원. 기아 오늘장에서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4.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6,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2% 강세 흐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시가가 72,3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이죠. LNF가 지난 목요일에 6%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 강세 흐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시가가 23,200원이고요. HIV입니다. 지금 표적항암 신약 물질이죠. 리보스라닙 긍정적인 임상 결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목요일에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뭐 보시다시피 효과에서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7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역시 상승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2%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27,400원이고 알테오젠, 천보 모두 2%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환율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를 둘러싼 여건들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나흘간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변수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연휴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유럽 쪽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CPI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 지금 이슈가 약간 형태가 좀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단 제가 항상 연휴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이제 느낌일 수 있습니다만은 꼭 연휴가 길 경우에 국내 증시는 이 대변수로 인해 가지고 악재가 반영되면서 급락하는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튼 대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을 출발한다는 점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긴 연휴 이후에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9월 이제 중순이거든요. 남은 9월 달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보는 이제 흐름은 예.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는 지수의 하단은 한 2,350, 상단은 한 2,550 정도의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여튼 상승 모멘텀은 약간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튼 그 박스권 범위 내에 움직일 것 같고 환율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좀 들어오기에는 약간의 수급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조를 좀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조금 내려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약간 이제 반등해진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 주말간에 역시 어제 나왔긴 했는데요. 이제 결국엔 전쟁 이게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은 이게 또 하나의 악재였는데 이제 악재가 사라지면서 호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 증시의 상승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선 이 자리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갈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받쳐줄 필요 있는데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HLB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난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의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쪽 주요 기업들이 좀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좀 부재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결국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코스닥 같은 경우 결국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시총 상위 범주의 종목들 보시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빠졌고 소위 말하는 실적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게임주 이런 기업들 실적을 받쳐주면서 조금씩 코스닥 지수 전체로 볼 때 받쳐주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장이 반등할 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면서 전체 지수를 올려줬는데 코스닥은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보다는 오히려 뭐 폐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약간 수급이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기존의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올라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2차 전지 소재 쪽 방향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좀 단기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또 환율 같습니다. 환율이요. 환율이 뭐 지난주에도 상당히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금 뭐 전망치 뭐 최근에는 한 1,400원, 근데 뭐 네. 최근 나오는 보고서 보시면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 환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좀 내려가는 전망, 그러니까 컨센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들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좀 부담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이제 9월 이제 20일, 21일 이때 열리게 되고 발표가 나올 건데 0.75 개인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 크게 뭐 지금 이 CPI가 내일 나오겠지만 이게 결국 금리의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지는 않고 향후 전망, 결국 이제 향후 올해 두 번 남았는데 여기에서 올리는 폭을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한 4%대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향후 전망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FOMC보다는 그 이후의 향후 전망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고, 뭐 지금 환율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1,350원을 돌파하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도 뭐 속도가 붙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1,450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가치가 좀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선 수급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가 쭉 간다 이런 느낌은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개별 기업들에 주목할 볼 필요 개별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추석 지나고 이제 9월 마감되면은 3분기 실적이 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 중심으로 실적 추정치들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상향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특징들 잘 보시면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 계속적으로 받쳐지고 있고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환경 자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주도주는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뭐 태조 이방원 이렇게 새로운 주도 섹터 나오듯이 또 다른 주도 섹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 섹터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뭐 현대차 기아타는 뭐 역대 최대 실적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서 제가 실적적 봐야 된다 말씀드렸을 때 대표적인 섹터로 바로 자동차 업종을 꼽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 업종을 주요하게 보시고요. 현대차, 기아차 관심 있게 보시고 현대위아, 뭐 SL, 화신 자동차 부품주들 분명히 낙수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차 한 대 만들면은 네네.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쪽이 지금 먼저 판매하고 그렇죠. 있어요. 왜 그러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네. 자동차 업종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유독 좀 길었던 만큼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었고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도 약간의 변화들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인플레이션, 물가 정점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금은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최근 국내 증시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부담이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6% 올라갑니다. 2420선까지 단숨에 회복이 됐습니다. 2423포인트. 코스닥도 호가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1.8% 상승입니다. 790선까지 회복이 됐어요. 792포인트. 자, 오늘 뭐 관건은 이제 이러한 반등폭,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일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더니 오늘은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네요. 2.5% 올라갑니다. 5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 올라갑니다. 491,500원이고 SK 하이닉스도 1.7% 상승이죠. 91,9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반등 보여줍니다. 818,000원. LG화학도 1% 올라가네요. 651,000원이고요. 현대차도 0.5% 상승 20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삼성 SDI도 1.9% 상승이네요. 582,000원. 네이버도 2% 상승 236,500원이고 기아는 0.7% 하락입니다. 8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기아 최근에 주가 사실 지난 목요일에도 좀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오늘도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 빠르게 매도 주문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확신보다는 조금 더 불안함 또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72,1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2.5% 올라갑니다. 11,500원이고 LNF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5% 상승합니다. 232,800원이고요. HLB입니다. 리보세라닙 긍정적인 임상 결과 소식에 11% 지난 그 목요일에 급등을 했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4.8% 올라갑니다. 54,300원이죠. 카카오게임즈도 4% 강세입니다. 51,40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3.6% 올라갑니다. 57,000원. 에코프로도 1.6% 상승하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2.4% 올라갑니다. 75,800원이고 알테오젠 3% 강세 61,000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2% 상승합니다. 6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는 팝니다. 270억 원 매도 우위고 외국인은 81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22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지금 뭐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상승률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2.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운수창고 쪽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비금속 광물 같은 건 외국인 기관 동시 러프로 보내고 있고 외국인 그 밖에도 철강 금속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홀로 순매수입니다. 기관이 18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52억 원, 개인은 11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5원 80전 하락한 137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환율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금융위기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조금씩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 정도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 시간 현재 한 0.4 정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최대치 한 1450원대까지는 열어 둬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소폭 내려간다 하더라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300원대 미만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저도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조사해보지만 가장 환율이 안정적인 구간은 어디냐면 1150원대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150원대, 그러니까 1200원대 밑으로
떨어지려면 아직도 시간이 지금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금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튼 환율이 고점을 여튼 찍고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율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가격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워낙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사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위기다라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 심리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보는 관점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의 상승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들 중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바스켓으로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여튼 지금 미국 시장도 이틀간 올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개장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스켓처럼 매수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국내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을 많이 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성장주들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지금 분위기는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된다. 그 코스닥 좀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이제 뭐 고환율 시대이다 보니까 증시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2차전지 소재, 바이오, 컨텐츠 쪽으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만한 섹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래도 바이오 쪽이 뭐 HLB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뭐 대외 변수도 중요하겠지만 개별 기업 또는 섹터의 어떤 모멘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튼 반등할 시기도 맞는 것 같고요. HLB처럼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올 경우에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PM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입니다. 그중에서도 양극재 기업들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도 이들 기업들이 좀 밀려있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기회니까 이럴 때 매수 기회를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들 기업들이 결국에는 3분기, 4분기, 내년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주이지만 또 안정적인 실적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2차전지 소재 쪽 가격을 보면 사실 접근이 쉽지 않은 게 뭐 LNF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지니까 막 저가 매수세가 좀 빠르게 들어오면서 또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쪽 섹터를 좀 길게 보기 때문에 길게. 지금 이쪽은 다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3년, 5년 뒤에 공장을 얼마나 지어서 얼마의 지금 생산량을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실적이 얼마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빠질 때마다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빠졌는데 싶으면 그때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변동성보다는 어떤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여튼 사두시면은 제가 볼 때 뚜껑은 언제 열어야 되냐면은 한 2년, 3년 뒤에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사고 내일 열어보는 게 아니고요. 1년, 2년 뒤에 열어봤는데 주가가 얼마나 갔나. 그다음에 이 기업이 1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요만큼 이야기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요걸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쪽 2차전지 섹터 조건 향후 3년, 길게는 5년까지는 꾸준히 올라갈 그런 섹터이고 종목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바이오 쪽 여쭤볼게요. 뭐 오늘 보니까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알테오젠도 3% 강세고 뭐 그밖에 지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도 제약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큰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일단 뭐 9월 달에 그 학회나 바이오 쪽의 섹터가 관련된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올해 전반적으로 이 학회 이슈가 크게 어떤 개별 기업이나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발표했던 것들 약간 업데이트한 정도였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없었고 섹터로 보실 때는 뭐 세포 치료제나
뭐 이중항체, 뭐 플랫폼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좀 각광을 받은 게 올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바이오 쪽에서 보실 만한 기업들은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오히려 매수 기회였고요. 지금은 약간 반발 매수 그런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하케 모멘텀을 받아야도 불구하고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 결국 바이오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야 되니까 이들 기술이 확실한 기업들, 그 다음에 들어올 만한 돈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그 라이센스 아웃 한 다음에 마일스톤 이런 게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게 들어올 만한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고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에스케어나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고 향후 실적 전망이 지금 상당히 좋고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는 2023년도 전망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유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 앞서 뭐 자동차 부품주 간단하게 언급을 주셨고 뭐 스마트폰 관련주도 말씀을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 보실 때는 3분기 호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겠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동차 업종은 완성차, 부품주 일단 따로따로 보시는데 큰 틀에서는 같이 보시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계화이테크나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 쪽의 폴더블 스마트폰 지금 사전 예약도 상당히 좋고 지금 정식 판매되었는데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들 기업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기업 작년 실적을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이라. 네. 세계 화이테크가 작년에 3분기에 영업이 104억 기록했는데 올해 지금 3분기 143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파인테크닉스 작년 3분기 영업이익 145억 기록했는데 올해 241억 정도 와. 전망됩니다. 예. KH바텍이 작년 3분기 141억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 194억까지 전망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스마트폰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더 팔리고 있어요. 작년보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쪽 섹터 보셔야 되겠고 DDR5라고 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비코전자, TLB 이런 기업들 보셔야 되는데 DDR5라는 게 뭔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큰 틀에서 볼 때는 DRA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RAM. 이거는 DRAM이 세대가 변환되는데 DDR4보다 DDR5가 일단 더 좋다. 간단하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속도라든지 성능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DDR4에서 DDR5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사실 작년에 PC 쪽으로 지금 첫 제품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사실은 반응은 좀 미비했습니다. 예. 실적도 미비했는데 그 이유가 시장이 아직은 형성 자체가 안 됐고 이제 9월달 말 정도에 인텔에서 이 사파이어 래피지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서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DRAM입니다. DDR5인데 DRAM이고요.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 서버 쪽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좀 덜해요.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PC를 구매할 때 가격이 비싸면은 구매하는데 꺼려지지만 기업들은 여튼 투자가 진행되면서 예산에 국한해서 지금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서버 쪽 구매하는 거는 크게 부담을 못 느낍니다. 예. 이게 사실은 원래 올해 상반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밀려가지고 9월달, 이번 달 말 정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DDR5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나 TLB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호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역시나 이들 기업들은 3분기에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DDR5 좀 DRAM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법하지만 기업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 주셨고 앞서 그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애플 관련주들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애플 쪽도 상당히 지금 잘 팔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도 분명히 보셔야 되겠고 BH가 아마 대표적으로 수혜주 꼽히고 있는데 BH, 예. 최근에 증권사 중심으로 보시면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이 지금 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해봤더니 목표 주가를 더
올리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BH, 그다음에 LG 이노텍 이런 네.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들이고요. 이들 기업들은 결국에는 또 향후에 애플하고 많은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태조 이방원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그 신재생 쪽도 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한화솔루션, 오시아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신재생 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한 단계씩 이제 레벨로 약간 된 분위기고요. 예. 한 단계 쉬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게 꺾이는 흐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 이게 일단 지금 시작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정책, 그다음에 각 기업들 지금 투자 어떤 사이클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작이고요. 이게 이제 향후 한 10년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섹터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들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역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차익 실현하겠지만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시작이니까 좀 꾸준히 두고 가는 게 맞겠다는 투자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을 탐방해서 면밀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 말고 누군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또 기업 탐방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다녀왔고 또 실제로 탐방을 해보니 어떤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한 1,000개 넘게 이제 기업 탐방을 다녔는데요. 예. 결국에는 제가 탐방을 다닌 이유들은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현업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식견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계속적으로 탐방을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기동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어떤 식견을 좀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내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제가 탐방을 다니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최근에 지금 탐방을 다니면서 관심 있게 봤던 기업들은 이제 풍산이라고 하는 풍산. 기업인데 풍산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신동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방산 사업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원자재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을 분류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기업이 여튼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공시 나왔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동 사업과 이 방산 사업을 분할한다. 이런 공시가 하나 나왔고요. 여튼 시장에서는 두 개 회사가 분할되면은 둘 다 상장시키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풍산, 요게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니냐. 이게 좀 주가에 반영됐는데 공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풍산 디펜스라고 하는 신설 회사를 상장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둘 다 상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풍산 디펜스, 결국 풍산의 방산 사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풍산의 전반적인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지금 한 3배에서 4배 정도 거래되는데 방산 업종 평균적으로 PER 30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여튼 제가 볼 때 실적도 안정되어 있고 방산 사업 분명히 주목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지금까지 분할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사항들을 지난 7월달 제가 IR 탐방 갔을 때도 확인했었는데 그 위에 제가 보고서에도 이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한 두 달 지나가지고 분할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탐방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탐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저도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고 여튼 풍산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따라서 네. 풍산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방산 사업 부분 풍산 디펜스 상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고 하면은 더 좋고.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2, 3년 내에는 상장하는 게 오히려 주주분들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상장한다 할 경우에는 풍산 디펜스를 또 우리가 매수해볼 만하니까 반드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풍산 얘기 좀 들어봤고 사실 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사실 8월달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나 싶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좀 남은 시간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짜드린다 할 경우에는 일단 주식 비중 제가 볼 때는 한 70%는 가져갈 만합니다. 네.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튼 종목을 일단 잘 골라야 돼요. 여튼 종목을 잘못 고르면은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50%든 100%든 의미가 없고요. 주식을 일단 70% 이상 가지고 있고 현금은 30% 가지고 있는데 이 현금은 언제 쓰는 거냐면 혹시라도 매크로 지표, 그러니까 금리나 다른 대외 이슈 때문에 증시가 크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이니까 이렇게 가져가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섯 종목 이상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섯 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 기업을 우리가 잘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목은 다섯 개 이내로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지 폴더블 스마트폰, 뭐 DDR5 이런 쪽 섹터가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압축해가지고 가져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종목 이내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좋아 보이는 종목 사다 보면 이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다섯 종목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절제력이 결국에는 진짜 어떤 경험이고 이제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A, B가 있을 경우에 A가 좀 더 좋다. 그럼 B를 과감하게 빼십시오. 아. 둘 다 좋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전략. 이게 낫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갑니다. 지난 목요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 목요일에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코스모신소재,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순매수했는데요. LG화학 오늘 2% 올라가고 삼성 SDI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됐네요. 4% 강세. 코스모 신소재도 2%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현대, 롯데, NC소프트, 코스모화학, LG노텍 셀트리온인데 지금 뭐 코스모화학이 4.8% 올라가고 NC소프트도 상승 중이고요. LG이노텍도 오늘 4.7% 올라갑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스퀘어,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3.7% 올라가고요. 하이닉스도 2.3%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카카오, 한온시스템인데 카카오가 오늘 3.9% 강세고요. 신한지주도 1.8%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1.88% 상승 중입니다. 2429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792포인트입니다. 오늘 9월 13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연쇄 정상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릅니다. 현지 시간 오는 19일 영국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주요국 수상들이 대거 모이는 정상외교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다자외교 무대가 될 유엔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와 함께 한일, 한미 등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관이 찰스 3세 추도 예배 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치된 관은 영국 에든버러 홀리루드 궁전에서 성 찰스 대성당으로 옮겨져 추도 예배가 이뤄졌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추도 예배 이후 우리 시간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공개된 여왕의 관은 현지 시간 13일 오후 3시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찰스 3세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 여왕이 변함없이 헌신했던 것처럼 나도 내게 허락된 시간 동안 충성심과 존경, 사랑으로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흔들리는 영연방입니다. 영연방의 구심점이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옛 식민지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탈군주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연방은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된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를 뜻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영연방 중 한 곳인 앤티가 바부다가 3년 내 공화국 전환을 결정하는 국민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앤드루 홀리스 자메이카 총리는 지난 3월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자메이카를 방문했을 때 공화정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군주제 폐지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이오도 미국 우선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걸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내 바이오 생산을 확대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바이오 생산 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대중견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25년 동안 미국의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다음 키워드, 여내홍 분수령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출범할 계획입니다. 새 비대위는 원내외 인사 10명을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주호영 비대위 인사들은 전원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 또 한 번 비대위 순항 여부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당대표가 자동 해임된 후 법적 다툼에 돌입한 이 전 대표에게는 법원 심문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내가 잘못한 게 또 있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은 물론 당직 인선을 아직 다하지 못해 의견들을 나눴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일당 125만 원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고 49년 만에 모든 고로가 멈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하루에 125만 원을 벌 수 있는 전기 기술자들을 구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 사흘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을 작업하면 하루에 1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한 금액인데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전기시설 자체 복구가 불가능해 외부 인력 투입에 나선 겁니다. 정상화의 안간힘을 쓴 결과 포항제철소의 고로 3기를 이르면 오늘까지 모두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복구 작업을 강행하면서 안전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11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공장에서는 50대 근로자 한 명이 복구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끝 안 보이는 피해 복구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이 났지만 태풍 피해 이재민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핥히고 간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포항 곳곳은 여전히 아수라장인데요. 치워도 치워도 나오는 쓰레기 때문에 곳곳에선 악취가 진동하는 등 피해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12일 오전 7시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를 합쳐 3만 5천여 명에 이르지만 복구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경북 지역의 공공시설은 90%가 복구됐지만 주택을 비롯한 사유시설의 복구율은 40%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일손이 부족한 만큼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칙설 시작합니다. 주요국들의 신경전에 대한민국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또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죠.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수입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지금의 이 난관을 풀어가면 좋을지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통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또 배터리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생명공학 분야도 미국 내에서 연구하고 또 제조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바이든 입장에서도 입장이 뭐 난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부분에서 국내에도 뭔가 보여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참 최근에 뭐 저희가 반도체 또 그걸 인해서 전기차 뭐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좀 받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바이오 분야에서 이렇게 행정 서명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내걸었던 이제 국정 운영의 지표가 더 나은 미국 재건, 이걸 줄여서 이제 BBB, 네. Build Back Better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정책을 꾸준히 이제 해왔었죠.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다가 특히 4대 핵심 전략 품목은 하여튼 미국 내에서 다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 네. 또 전기차, 네. 바이오 뭐 등등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왔었는데, 예.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미국 내에서 지금 법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예. 지금 뭐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했던 이제 바이오를 이제는 미국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또 제도적 정책을 주문을 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미 11월 중간 선거하고 관련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BBB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한다라는, 네, 그런 수단이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나라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십니까? 지금 뭐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거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뭐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가 다 우리가 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센 거를 미국 내에 사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지금 초긴장 상태죠. 또 국내 또 산업들이 관련되는 산업들이 기반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과 또 협력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미국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효영 교수님 어떠세요? 최근에 뭐 바이오까지 서명을 해버렸네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인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분야를 이제 전부 다 미국 내에서 제조 역량을 키우겠다는 그런 역점 사업의 또 일환인 것 같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서명한 반도체 과학법에 가장 그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 첨단 기술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도, 예.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치적을 계속 쌓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이런 성격의 그 정치적 치적들을 쌓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단지 이러한 그 이행이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네. 이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어떤 법이 실제로 도입되기 전에 사전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속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나름대로 당에서 있다고 봐도 뭐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겠다 좋은데, 이 지금 주요 핵심 산업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철저히 자국 중심주의인 건데, 미국이 앞으로 나가면서 가장 큰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게 결국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중국하고 G2가 경쟁하는 그 관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환경이고, 한동안 그래서 유행했던 책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계의 최강자가 두를 수가 있느냐. 그렇죠. 결국은 극단적인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둔탁하고 다소 그 희생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종전에 저희가 잠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명한 건 미국에서 생산되게 하겠다. 사실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발명했어도 이걸 싸게 잘 만들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공급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가 분업을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동반 성장을 해왔는데 그 질서를 그러니까요.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저런 행보 속에서 차세대 장사되는 거, 먹을거리가 되는 건 다 미국이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소위 줄서기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금 뭐 문구에도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도록 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위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뭐 IRA라고 부르는 법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좀 논쟁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기차의 어떤 일종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미국에선 통과됐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좀 깊은데 일단은 뭐 별도 협의체 만들어서 미국과는 좀 이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이제 그 IRA 인플레 예. 감축법은 예. 사실은 미 행정부도 거의 깊이 관여를 못하고 미 의회 내에서 예. 특히 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법을 뭐 밤중에 막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구사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까지 의회에서 법 만들어질 때 관련 정보가 공개가 네. 되고 또 로비도 가능해지고. 또 우리가 또 관련 부처에다가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네.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이번엔 사실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졸속 입법이 된 측면이 있고 첫째는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물론 원칙은 명확하게 정해놓은 게 있지만은 네. 많은 부분을 앞으로 시행령에서 다루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날 서명을 했는데 서명하면서 바로 발효를 시켜버리는 예, 예. 이런 경우가 사실 없어요. 최소한 6개월 동안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된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각 부처가 움직일 수 있던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서두른 거는 다분히 11월 중간 선거용이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그 미국 중심의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관련되는 어떤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만 잘하면 지금 알려진 정도의 충격을 그 정도는 덜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가능하다 네. 보세요? 네,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차를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미국에 판매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는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번 방법 IRA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결국은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될 텐데 가능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법 개정을 사실 저희 정부가 요구를 한 바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최대 치적이기도 하고 그 중간 선거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중간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미국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 시행 규칙, 그러니까 IRA법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내 규칙을 제정을 하겠다고 했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 내용의 차별성,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성도 문제이지만 네네. 절차적인 하자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견 수렴 절차 같은 거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조금 빠르게 네. 좀 조용하거나 좀 또는 은밀하게 네. 진행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래 거치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좀 사실상 생략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WTO 분쟁 제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또 한미 FTA 상의 그 조항을 어겼다라고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적인 하자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제소를 해서 만약에 이 절차적인 하자나 미비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예. 그 상대국이 이 문제가 되는 부분, 법제도에 대해서 철회를 하거나 철폐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네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WTO나 FTA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 대표부 캐서린 차이 대표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양자 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어떤 정식 분쟁을 제기하기 전에 예. 양자 협의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양자 협의 과정에서 상호 만족할 만한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 실행 방안을 네. 마련할 수도 있겠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WTO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효적으로는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네. 얘기가 많아서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한미가 양자 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 하자를 미국에게 어필을 해서 뭔가 받아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일종의 뭐 협상 카드로 그렇겠죠.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네네. 사실 분쟁이 실제로 진행이 되어서 그 판정은 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판정이 날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서 이러한 절차적인 미비점도 있지 않았느냐 네.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저희가 또 정부가 미국 방문했을 때 얘기한 네네.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협상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덕근 통상 교섭본부장도 네. 뭐 미국도 이런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등에 칼을 맞았다라는 식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인정을 하고 있다,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삼성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공장의 투자 금액만 한 회사만 20조 원이잖아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뭐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만에서 이번에 유치했다라고 그 자랑하고 있는 그 반도체 웨이퍼 공장 거기 투자 금액이 한 7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7조예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등등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일련의 과정이 보면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지난 8월 16일에 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이 실질적으로 네. 보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물가를 더 올려놓을 가능성이 큰 법안이잖아요. 그 대의 명분은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리쇼어링을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아, 유턴을 하게끔. 그렇죠. 하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를 돈 벌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담겨 있는 건데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일정을 보면 8월 7일에 미국 상원에서 가결이 되고 하원에 8월 12일에 통과를 하고 16일에 예. 서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에 더 나은 미국 재건법, BBB라고 했던 게 결국은 통과가 되지는 못하고 네네. 거기에서 그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하는 내용만 추려서 만들어서 이른바 우리가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놓은 게 이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감축법. 그렇다면 의회를 다시 설득을 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다만 명분은 이걸 해냈다라고 자랑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게 주되 우리는 이제 실리를 찾아야겠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혹은 부칙을 통해서 네. 우리가 유예,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이 완공돼서 거기에서 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 유예를 준달지 아니면 미국하고 FTA 체결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달지 이걸 좀 세분화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로비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11월까지는 어쨌든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예. 실리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들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외교적인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한국에 건가요? 대한 존중을 형식상 표현을 하되 여기에서 네. 실리적으로 우리가 11월까지 당장 뭘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또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의회가 어떻게 재구성이 되느냐 여기까지 봐야 하니까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상당히 네네. 좀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까지 중간 선거까지는 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교수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11월까지는 뭐 큰 변화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 감축법이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처리한 법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뭐 법을 고칠 가능성은 그건 뭐 아예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법에도 보면은 그 원칙과 더불어서 예외를 조금씩 넣어놓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 있고 분명히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행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미국이 이제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한다고 그랬는데 네. 우방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법대로 다 하라고 하기에는 부담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뭐 좀 조금 완화된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 노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진아로몬도 상무장관을 통해서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신규 공장을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 회사를 뭐 통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미국에 이제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올 공장이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고 또 불과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투자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굉장히 환호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거를 또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또 서명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게 과연 경제안보 협력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뭐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 그 반도체 과학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하신 얘기가 예. 미국의 속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에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일자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다시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노골적이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은 그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대만이나 한국도 궁극적으로는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그러네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그 반도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그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이 대규모 보조금 지원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그런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서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는 지금 이제 다시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은 대만과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이제 세계 1위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반도체 기업을 이제 미국으로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대만이 한국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던 것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이제 설립하게 만든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는 대만의 전략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미국 상무부랑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설 비용이 훨씬 싼 한국에 공장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상무부에서 알아서 잘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물론 투자 약속을 하긴 했지만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공장을 에 대한 투자 계획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거를 좀 협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진아 레이먼드 상무장관 네. 얘기에 대해서 잠깐 좀 예, 말씀 주시죠, 교수님. 네. 저도 그게 이제 보도되고 나서 상무장관이 어쨌든 뭐 대만 TSMC 한국 가는 거를 네. 내가 끌고 미국으로 들어왔다. 네. 이제 이 얘기 하고 나서 언론사에서 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이게 정치인들이 사실이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은 민주당 내 대선 차기 대선 주자 거의 1순위급이에요. 이분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상무장관이지만 그 미국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자기 직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코멘트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는 발끈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이제 이용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은 우리 이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만은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네네. 한 푼이나 더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일본에도 다 접촉을 했을 거예요. 해서 그쪽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미국은 왜 이러냐.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죠. 두드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엮여져 가지고 또 상무장관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됐을 때 이제 언론에서는 하여튼 뭐 미국 정책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인들의 어떤 레토릭으로도 또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이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부의 이제 정책이 우리도 이제 경제안보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TSMC가 그런 검토를 하고 우리 당국에 접촉을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대만 TSMC가 아주 뭐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어쨌든 반도체라는 거는 이거는 산업 생태계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같이 가야지 혼자서 잘하는 것겠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걸 놓친 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움은 남아있다라는 얘기인데 평론님 어떨까요?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뺏겼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우리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불리한 입장이긴 했죠. 정권 교체기였고 그러니까요. 이때 시기를 잘 되짚어보시면 5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한국에 고맙다, 한국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를 하고 맞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6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하고 어수선하던 와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이 가로챈 건데 저들 입장에서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수주전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뭐 원전 관련해서 입찰할 때 우리나라가 따왔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선 그런 상황이 공정한 레이스를 했던 거다. 공정하건 공정하지 않건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국을 위한 일을 했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큰 손님 하나를 빼앗겼다는 건데 이번에 미국이 그 자국으로 유치했다라고 진아 레이몬드 장관이 자랑하는 저 공장은 글로벌 웨이퍼스라고 해서 웨이퍼 시장의 세계 3, 4등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수위 회사네요. 그렇죠. 1등, 2등이 일본 회사고요. 2등 회사 섬코라는 회사는 우리 삼성전자도 많이 사다 쓰는 회사고 글로벌 웨이퍼스도 우리 삼성전자의 주요 거래처였는데 이제는 SK실트론이 올라가면서 비중을 좀 줄였거든요. 그렇군요. 일본, 대만 회사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서 꽤 많이 사다 쓰는 회사니까 만약에 저 회사가 한국에 유치가 되었더라면 물류 비용도 줄이고 그러니까요. 공급망 문제가 생길 때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갈 점은 안보적인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대만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한국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현재 시점은 대만이 더 심각하지 않나요? 현 시점은 않나요? 대만이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는 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반도체 같은 이 전략물자에 가까운 산업군은 정부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과의 그 긴장이 아주 팽팽한 와중에 딜을 한다는 건 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협상력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카드를 우리가 지나치게 먼저 아주 손쉽게 오케이를 했을 수도 있다는 반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기왕 가져간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고 우리 치포 동맹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인 줄타기가 필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걸 그 대만이 이른바 베타 테스트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가 원년이라고 본다면 내년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우리가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회초를 한번 세게 맞고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어떤 대만 기업의 사례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전략을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베타 테스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만큼 어떤 외교 통상적인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복기도 좀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좀 탄탄하게 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 간의 가장 큰 카운터파트라고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9일에 우리나라를 찾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는 일정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어떤 차별 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지도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예. 지금 현재 이런 그 급변하는 미국의 어떤 통상 정책 또 미중 관계 등등 봤을 때 우리가 미국 고위 관계자들한테 반복적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즉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 네.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가장 강화시켜 왔던 국가 중에 하나고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있어서 한중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산업 긴밀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이 어쨌든 뭐 신냉전이다, 디커플링이다 등을 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그 거래를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시간 내에 딱 그 어떻게 단절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특수성, 한중관계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조치를 취할 때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치를 발동을 하거나 뭐 하여튼 법 제정 과정에서 한국과 좀 사전 좀 협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 한미 FTA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새로운 정책이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적으로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잘 안 하는. 안 하는 말이죠.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것처럼 전기차에 대해 뒤통수를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여러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중 패권 갈등 경쟁이 계속 된다면 어쨌든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 문제도 당장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 다른 조치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어쨌든 법 만들 때 신중해야 되고 또 이걸 뭐 중국을 순수하게 겨냥해 샀다고 그러지만은 뒤통수를 더 세게 맞는 거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특수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미 고위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시켜놓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자리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을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그 IRA법에 따른 그 우리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든지 뭐 미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왔고 그 한미 정상회담에 그런 그 협력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네. 이러한 그 소위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네.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강하게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거시적인 차원의 예. 좀 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또 미국 정부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IRA법상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제조되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만 그 21개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네네.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발표를 하기 전에 네네. 우리와 사전 협의를 해서 최소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관철을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그럼요.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뭐 IRA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도체 과학법이 사실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책정된 사업인데 예. 이 반도체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협조의 그렇죠. 파트너고 또 반도체 공급망 안전
안정화를 위해서도 한국이 너무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공장도 짓기로 약속을 했고 또 전기차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다 2025년까지 짓기로 약속을 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네.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다 퍼졌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취사할 수도 있겠지만 좀 협상 카드를 좀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좀 그때 꺼냈을 수 있는 네네네. 카드들을 예를 들면 지금 칩4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패브4 동맹이라고 네. 또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참여 문제가 지금 우리의 협상 카드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브4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 이런 입장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긴장감 같고 긴장감을 좀 줄 수 있는 예, 예, 예. 그리고 또 그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공장 투자 약속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아,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의 협상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건 약속할 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로 네. 할 수 있는 카드들을 좀 두둑히 준비를 해서 좀 꺼낼 때는 꺼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악화되고 있는 여론이에요. 아. 대미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예. 대중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맹도 중요하고 경제, 뭐 교역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은 한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추려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건 최혜국 대우의 현저히 위반하는 조치들이고 우리 국민이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칩4 관련해서 우리가 참여 의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양자협의체 만들어서 얘기해보자. 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또 기존에 사실은 대미 투자를 발표한 마당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투자의 속도와 방식에 굉장히 천천히 템포를 좀 늦출 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긴장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사람 사이에서나 국가 간에서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한국이 언제나 콜 하면 달려와주는 ATM이라는 인식을 줘선 절대 안 되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간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적기 대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면 이제 좀 추스르고 여기에서 내줄 건 내줘야겠지만 또 얻을 건 확실히 얻어야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져서도 안 되니까 우리는 양쪽으로 등거리 외교하는 그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패권 경쟁하면서 아까 뭐 새우등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항상 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문제도 좀 최근에 좀 불거질 것 같아요. 일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에너지 수출을 중단하겠다. 뭐 가스도 끊고 석유도 끊고 다 끊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겠냐라고 싶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에 제닌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한을 했을 때 이 물가 상한제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랑 좀 무관하진 않겠다라는 여론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예. 사실 이제 우방국들한테 줄 세우기를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줄 서기를 주저하고 안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야, 미국 말이 맞았네 하면서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뒤늦게 이제 뒤늦게 다 이제 줄 서기를 완전히 한 셈이에요. 지금 상황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고 그 예. 경제 제재 일환으로 이제 유가 상한제가 나왔는데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뭐 석유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절대 사주지 말자. 네, 그러니까 러시아 수익을 통제하자는 뭐 그런 네. 의도 그런 의도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로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더 싸게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우리는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요. 이게 과연 이제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참 미지수 그런 캐슈마크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러시아가 오PEC 플러스 회원국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정산 요구를 사실 거부를 한 상황에서 세계 1, 2위 그 수출 석유 수출 국가 에너지 수출 국가들이 사실 착심하고 미국에 대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올 가을 겨울에 동절기에 한파가 유럽에 몰아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유가가 많아지죠. 네, 수급이 뭐 갑자기 또 뭐 외국 쪽이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대폭 뛰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또 이끌 그렇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참 미국으로서도 난감하긴 한데 이게 이제 동맹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분명히 고안했을 텐데 러시아와 사우디나 또 다른 석유 수출 국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가 문제인데 네네. 하여튼 이거는 세계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렇네요. 그래서 가입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기 앞서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유가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뭐 오PEC 플러스에서는 감산하겠다고 했고 지금 러시아도 뭐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상한제에 동참을 하면 에너지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져 버린 상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또 다시 올리는 겨우 좀 이제 상방 압력을 낮추나 싶은 상황인데 다시 올리는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초반에 저희가 유가 상한제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요. 것은 사실 저희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별로 없을 거라는 그런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글로벌한 인플레이션 문제로까지 되기 때문에 불러시키는. 이거를 사실은 그렇게 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힘든 이슈일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원유 가격 상한제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러시아 재정을 이제 악화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국제 유가를 좀 잡겠다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유가 상한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의 수익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어느 정도 석유 시장에 계속 석유를 내놓 그렇죠, 해야 되는데 해줘야죠. 그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 상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인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이 동참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지 반감될 수 있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가격을 제한하면 우리도 이제 어떤 물가 상승의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에 있는 그런 제도이긴 한데 뭐 공급을 아예 줄여버리면 또다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저 유가 상한제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인 게 일단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싸게 기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덜 사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수요하는 걸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동안 에너지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저게 유가 상한제라는 게 사실 명목상의 어떤 대의 명분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그림은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경제나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 그건 미지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보면 글로벌 증시나 통화의 흐름을 볼 때 루블화 가치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저게 말하자면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계 질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다분히 자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압박 네. 효과가 없다면 자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인테리어인 거죠. 아, 보여주기로만.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참하고 있어. 미국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도 보면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한 5% 수준, 원유도 전체 수요량의 한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예. 사실 우리에게 특별한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적으로 돌리는 나라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도 그렇네요.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오자마자 너무 예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대답을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도 기존의 외교 방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뭐 외교적인 밀당이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네네. 상한제가 지금 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뭐 결제 시스템에서 쫓아내도 둘 사이에 서로 거래를 그 무탈하게 하고 있는 이런 러시아와 상황이라. 러시아와 중국 간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것도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지불하는 통화가 이제 달러죠. 달러가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최근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금 지불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뭐 위안화, 루브라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니까 일종의 최근에 뭐 킹 달러라고 불리는 달러 패권에 어떻게 보면 또 도전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 또 양국의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 하나의 또 아이템을 또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 보십니까? 지금 이제 킹 달러, 슈퍼 달러가 된 것은 다분히 이제 국가별 금리 차 그렇죠. 때문이죠. 예.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앞으로 밟아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미국 금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거고. 예. 러시아와 중국 간에 뭐 위안화든 루블화 결제를 하다 손 치더라도 그게 그 지금 뭐 달러 강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네.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뭐 현재의 그 전체 국제 그 질서상 달러화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어쨌든 통화적인 네. 측면에서도 미국과 또 중국이 계속 갈등을 보이는 러시아와도 선을 좀 긋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달러 패권 도전 움직임은 사실 수년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왔던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 위안화가 어떤 금융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 그 스위프트 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네. 결제망을 보면 전체 결제 금액 중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미국 달러화는 뭐 40%, 유로화는 3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봤을 때는 아직 굉장히 미미한 비중이고 그리고 또 올해 초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예. 사실 이것만으로 또 위안화가 어떤 국제 그 통화로서 입지를 강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아직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 중국의 경제력이 많이 부상한 것은 사실이긴 예, 하지만 예. 어떤 국제 통화라든지 위안화가 이런 국제적인 입지를 갖추기에는 예. 아직 금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국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을 좀 일정 부분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좀 외교적인 부분, 통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뭔가를 내주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내주어진 않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좀 신중하고 또 우리가 뭔가를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래, 딜을 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또 조건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인규 교수, 이효영 교수,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